제41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고교축구대회가 오늘 김천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축구 인재들이 12일 동안 열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얗게 눈이 내린 운동장에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의 패기 넘친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슛이 골문을 여는 순간은 기쁨을 쏟아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합니다. 제41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고교 축구가 스포츠 도시 김천시에서 개막해 오는 27일까지 펼쳐집니다. 인조 잔디구장, 천연 잔디구장에서 10개의 구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축구 대회도 무난하게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대회 우승팀인 포항 제철고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명문 고교 축구팀 34개 팀이 출전해 조별 예선전을 거쳐 토너먼트 방식으로 명승부를 펼칩니다. 작년에는 3위에서 아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열심히 해서 우승 한번 하고 싶습니다. 45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고교 축구대회는 대구 경북의 유일한 전국 규모 대회로 이동국 등 수많은 축구 스타를 배출했습니다. 대구 MBC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로 1972년도 제1회 대구 대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41회까지 고교 축구의 명문 대회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 대표를 배출했는 우리 향토의 유일한 축구 한편 첫날 경기에서는 대구 공구가 서울 대동 세무구를 2대0으로 이기는 등 9개 팀이 조별 예선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